안녕하세요. 품앗이 샵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항식의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학적인 이론보다는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산수 연습이죠? 그죠? 산수 연습. 정확하고 깔끔하게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일단은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정확한 게첫 번째고, 깨끗이 줄간 노트에다가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피드는 당연히 붙는다, 그쵸? 글씨 똑바로 쓰시고. 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수학적인 내용, 너희들이, 중간고사, 이번 시험 보험이에요. 얘가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 뭐라고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전체 맵이, 상당히 많은 그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목주목, 너희들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은 철저하게 연역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조망해야 돼. 전체 숲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들어가서요, 각각의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저 나무는 저렇게 생겼고, 그렇게 따지는 문제풀이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구성하는, 연역적인 학문이니까 크게 구성하는 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요.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유한끼리 세로셈으로 계산한다. 곱셈은 분배법칙을 써서 잘 전개한다. 그죠?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그쵸?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다항식의 나눗셈 강의 들어갑니다. 그쵸? 아, 나눗셈에 관련된 선생님이요. 단원 맵이다. 전체 맵이에요. 이게 맵 지도.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에 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별표는요, 선생님이 다섯 개 날릴게요. 하나, 별이 다섯 개, 그쵸? 많이 듣던 광고죠. 별이 다섯 개, 알겠어요? 다섯 개.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눗셈 강의 출발합니다. 나눗셈은 다음 같아요. 자, 사과 일곱 개가 있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여줄게. 아빠, 엄마나 셋이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 두 개씩 먹고, 땡땡땡, 사과 한 개가 남는다. 그죠? 분수로 뭐 3분의 7 이거 말고, 정수 범위까지만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얘기한다면요. 이렇게 썼었잖아. 그쵸? 근데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 나눗셈을. 이랬으면 안 된다. 왜? 왜? 여기 있던 땡땡땡이요.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목과 나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지만,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요. 이게 일반적인 식에서 얘가 더 이상 연산이 되질 않아요. 땡땡땡은. 그러니까 땡땡땡은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땡땡을 없애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러한 나눗셈을요. 요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사과 7개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나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과 2개씩 먹고 사과 1개가 남았네. 이게 굿굿굿이 알겠어요? 얘가 굿굿굿이라고. 자,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언제 정수까지 해. 정수에서의 나눗셈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정수에서의 나눗셈이야. 분수 쓰면 안 되고 정수에서의 나눗셈은요. 다음 같아요. A를요 B로 나누었더니 항상 나누면 뭐가 있어요? 목과 나머지가 있지. 그죠? 나누는 이유는 나누었을 때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정수가 있습니다. 이걸 B라고 하는 정수로 나누었더니 자꾸 미끄러지지? A라고 하는 정수가 있습니다. 이걸 B라고 하는 정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겠지? 나누면 항상 몫이 있어. 땡땡땡 나머지도 있겠지? 나머지가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쵸? 안 되고 얘는 어떻게 쓰자고? 정수의 나눗셈. 자, A라고 하는 어떠한 정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B라고 하는 제수 P제수 제수 제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R이다 이게 굿굿굿이라고 그쵸? 됐어요? 물론 이때 숫자일 때는요 다음 같은 건 만족해야 돼요. 여기 있던 B가 R보다 어때서? B가 R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막 4가 남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몫이 더 늘어나야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요 놈이 요 놈보단 더 커야 된다라는 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하나 더요.
이건 좀 유식한 말로 잉여류라고 하는데 알아만 두세요. 그냥 저거만 나 잉여류 뭐라고 잉여류라고 해서요. 나머지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나머지의 종류. 나중에 정수에서 어떤 것들을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야. 잉여류 내용은요, 나머지의 종류. 이 알의 종류는 항상 몇 가지가 있다? 비가지가 있다. 잉여류. 나머지의 종류는요, 비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류는 몇 가지? 비가지가 있다고.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줄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그죠? 아니,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이놈을요, 3으로 나눠봐. 몫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 나머지는요?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가요, 0일 수 있고요, 1일 수 있고요, 2일 수 있다고. 그렇지? 얘가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한 개 남거나 두 개 남거나. 그러니까 나머지의 종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세 가지. 몇 가지? 비가지. 알겠어요? 비가지. 하나 더 해볼까? 어떤 수가 있는데 이번엔 이거를 5로 나눴어요. 5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얼마야? 0, 1, 2, 3, 4까지. 몇 가지? 다섯 가지 종류의 나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얘가 나머지 종류가 다섯 가지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걸 7로 나눴어. 7로. 7로 나누면 나머지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0부터 6까지 몇 가지? 당연히 7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무슨 달력 문제를 풀 때거나 달력 문제 월화수목금토일 7이잖아. 그렇죠? 7을 주기로 갔죠. 또는 어떠한 3의 배수에 관련된 어떤 3과 관련된 숫자로 내가 어떠한 정수를 딱 3등분하고 싶어. 3등분하고 싶으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놈들, 1인 놈들, 2인 놈들로서 딱 구분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3가지로 전체 정수를 구분할 수가 있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해줄게. 봐, 어떤 숫자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어떠한 자연수건 정수건 이 새끼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 그럼 뭐로 나눠줄까? 2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봐주면 돼요. 그렇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겠죠. 나머지가 얼마야? 0일 수 있고요, 1일 수 있잖아. 그렇죠? 나머지가 0인 게 무슨 수가 되는 거죠? 짝수. 짝수 알고 있죠? 나머지가 1이 되면요 그런 숫자들은 어떤 종류가 되는 거야? 홀수. 그렇죠? 그렇게 이 잉여류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어떤 자연수나 정수 같은 자연수, 정수 집합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짓수로 잘 공정하게 쪼갤 수가 있다. 각종 증명할 때 많이 쓰인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응? 정수론에서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요 정수론 관련된 좀 더 심화 이해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이런 숫자가 아니라 뭐야, 다항식의 나눗셈이잖아. 응?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이니까 선생님이요 x가 변수인 식이라고 얘기할게. 봐, fx요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의 fx란 다항식이 있어서 얘를 gx로 나누었더니 나누면요 몫이 있겠지 qx요. 그렇죠? 나머지도 있겠지 rx 이렇게. 그렇죠? 된다 안 된다? 삑. 이건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돼. 알겠어요? 안 돼. 안 돼.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능 가서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묻진 않지만 항상 이제 앞으로 어떠한 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식,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이 있어. 그 식을요 다른 식, 어떤 식으로 나누었대. 나누었으면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이 강의를 듣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아니어도 돼. 막 지수식 그런 것도 상관없어. 그런 것도 나왔어. 그쵸? 하여튼 fx라는 식을요 gx라는 식으로 나누었대요. 항상 이렇게 써놓고 나누면 뭐가 있을까? 나누면 몫이 있겠죠? qx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겠죠? rx요. 네. 얘가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고 확장해서요 이제 앞으로 다항식이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식을 fx라는 식을요 gx라는 식으로 나눴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알겠냐? 표현해야 돼. 이래야지만이 얘를 가지고 질질 끌어서.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덧셈이니까 뭐 넘기면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고요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얘를 질질 끌어서 어떻게 돼? 연산이 가능한 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얘는 질질 끌고 갈 힘이 없어. 이 땡땡땡 처리가 안 되거든. 얘 때문에 얘 이렇게 당신 나눗셈, 어떤 나눗셈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곱셈 덧셈이 아니라 뭐다? 떠들어. 뭐야? 나눗셈이야. 다시 한번. 얘가 곱셈 덧셈이 아니라 뭐다? 나눗셈이라고. 나눗셈.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숫자일 때도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 나눗셈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항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항식일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특징.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되려면 곱셈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읽혀지려면 다음 같아. fx의 차수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fx의 차수예요. fx의 차수는요. 항상 저기 있던 gx의 차수요. 나눈 놈의 차수 더하기 qx의 차수요. 예. 이렇게 된다고. 이게 첫 번째야. 그렇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 이게 곱셈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이 되려면 항상 fx의 차수는 차수가 중요하다. gx의 차수 더하기 여기 있던 qx의 몫의 차수다.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던 나누었던 놈 gx의 차수죠.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해. gx의 차수는 항상 더 커야 돼. 누구보다는요? 여기 있던 나머지 rx의 차수보다는 더 커야만 된다 이거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얘는 곱셈 덧셈이 아니라 뭐다? 나눗셈이다. 알겠어요? 나눗셈이다. 연습. 이것만 보고. 자, 어떤 3차 다항식이다. 3차 다항식이 있어. 어이, 3차 다항식인데 3차를 1차식으로 나누었어. 3차를 1차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몫이 몇 차가 될까요? 당연히 3차를 1차로 나눴죠. 몫이 몇 차? 2차. 1차, 2차. 그래야 이거를 곱셈 배웠죠. 분배해주면 몇 차가 나와? 3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어떤 3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야. 1차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이 몇 차야? 2차가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보다 작아야 돼. 상수들만 남겠다. 그쵸? 상수항만 남아. 다시. 4차가 있어. 4차. 나눌 놈이 4차야. 4차식을 이번엔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몫이 몇 차일까? 당연히 2차겠지. 왜요? 2차, 2차를 곱해주면 4차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수법칙에 따라서. 그죠? x제곱, x제곱 곱해봐. x의 4승. 4차 맞춰놓고 이거 1번들 맞춰놈고 다시 한번 4차를 2차로 나눴습니다. 몫이 2차겠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얘가 2차니까 얘는 몇 차 이하? 얘는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2차니까 나머지 몇 차 이하? 1차 이하가 돼야 돼. 얘가 2차 이상이 되면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알겠냐? 다시 한번 fx가 5차야. 5차야. 잘 들어. 5차야. 5차인데 5차식을요. 3차식으로 나눴어요. 몫이 몇 차일까? 2차겠죠. x5차, x3차, x2차, 쉐렛 곱해주면, 전개해주면 쉐렛, x5차, 항등식 등호 정립하게 만들어놓고 자, 5차를 3차로 나눴습니다. 몫은 2차고요. 그렇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식이 되는 거야?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얘보다 작아야 돼. 2차 이하의 식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요? 좀 빨리 해볼까? 야, 6차가 있어. 6차. 6차를 2차로 나누었어. 몫은 몇 차? 떠들어. 6차를 2차로 나눴어. 4차. 2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1차 이하.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다시 한번. 야, fx가 이번에는요. 뭐 8차. 좋아. 17차. fx 17차. 17차를요. 10차로 나눴어요. 몫은 몇 차예요? 7차. 10차? 7차. 발음이 왜 이래? 17차. 10차로 나눴죠?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돼야 돼? 9차 이하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곱셈,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이야. 그렇죠? 됐죠?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샷 나가서요. 이때 특히 누가 0이에요? 특히 여기서 RX죠. 나머지가 중요한데 나머지의 종류, 숫자일 때도 RX의 종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사실 나눴을 때 이 RX의 쓰임이 크거든. 몫의 쓰임보다는요. 사실은 RX의 쓰임이 커요. 하여튼 RX가 특히 RX가 0일 때예요. 그렇죠? 즉 나머지가 얼마일 때? 나머지가 0일 때는요. 저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FX를요.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fx를요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0이다. 이 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식에서 누가 0일 때야? 응. 0일 때. 저 식에서 나머지가 0일 때는 간단하게 fx는 gx 곱하기 qx로 끝난다고, 그렇죠? 이걸 달리 표현해 볼까요? 야, rx가 0일 때를 달리 표현해. 나머지가 0일 때.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fx가 gx로 뭡니까? 같은 말. 나누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화살표하자. 나누어 뭐 할 때? 나누어 떨어질 때. 딱 나누어 떨어질 때야.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됐어요? 또 같은 말. fx가 있다 또 바로 설명하겠지만 fx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될 때. 또 같은 말 fx가 gx를 인수로 가질 때. fx가 gx가 인수일 때. fx의 인수일 때. 이게 다 뭉쳐 같은 말이야, 이 젠장 알겠어요?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 당시에 나눔셈에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고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얘기는 fx가 gx 곱하기 qx로 깔끔하게 나머지가 0인 상태로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됐어요? 이 상태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 거야? 이래서 중요합니다. 어이, 여기에서요. 자, 일단 당시 fx의 당식에서 자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질 때 이때를 어떤 상태? 아, fx가 인수분해됐다라고 얘기한다. 인수분해. 이게 바로 인수분해.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인수분해라고. 알겠니? 자, 여기 있던 곱의 형태 이 상태에서요 좌변으로 날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 이게 전개하는 거지, 그렇지? 전개한다. 이게 뭐야? 이게 인수분해한다. 얘는 전개한다,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1달러. 그래서 당시에 나우쌤을 강의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Why?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Why? 그 이유는 다음 같아요. 몇 가지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요. 당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당식은 차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차수를 다운할 수 있는, 다시 뭐라고? 차수를 낮출 수 있는, 차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눗셈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당식의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니까 나눗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가 다섯 개가 날아가는 거야. 자, 우리 수학 공부할 때요. 자, 주목. 수학 공부할 때 이거잖아. 주목. 야, 수학에서요 변수인 문자가 많을수록 문제 풀기 힘들어지죠. 너희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그죠? 모르는 문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기가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는 최대한 문제 응용 문제 풀 때건 모일 때건 간에 변수인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야겠죠? 그렇잖아. 자, 우리가 또 문제 풀 때 미지수의 개수도 문제지만 또 모두 문제야. 차수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문제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고차방정식, 젠장,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당식의 나눗셈이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썼던 게 그거의 특별한 경우인 인수분해고, 알겠죠? 이리 와볼까? 인수분해.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나눗셈이 차수를 다운하는데 요 형태를 가장 많이 썼다고. 어이! 2차가 있어, 2차. 인수분해가 또 얘기해 줄게. 2차식 있습니다. 2차를요 1차로 나눴더니 몫이 몇 차고? 1차고 나머지가 0이야.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중3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요? 자, 이런 2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얘를 엑마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맞아? 나누어 떨어진 거잖아.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 거지. 형태 잘 봐.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따라서 얘는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여기 있던 2차식을요 1차식의 곱으로 잘 표현했잖아. 1차. 차수를 다운시켰죠. 그렇죠? 3차가 있어요. 3차를 1차로 나눴습니다. 몫이 2차로 나누어 떨어지기만 한다면 3차를 1차, 2차로 잘 쪼갠 거죠. 그렇죠? 잘 쪼갠 거지. 차수를 다운시켰다 이거야. 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 인수분해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더 이상 이제 더 차원이 높은, 차수가 높은 고차 당식, 고차식에 대한
해결을 대속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중3 때 2차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3차, 4차, 5차 이렇게 고차가 될 때 이 고차식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걸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켜야지만이 얘가 equal 0 이게 뭡니까?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알겠냐? 그러니까 다항식을 처리할 때 이제 앞으로 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라는 얘기는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고 수학은 이제 물 건너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이론적 배경에 그 원래 원류가 뭡니까? 인수분해가 아니라 뭡니까? 이 형태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다항식의 나눗셈이 일반적인 형태다. 그렇죠?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길어졌는데 정리하고 이제 맵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주고 아 나눗셈만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구나. 덧셈 뺄셈 곱셈은 좀 곤란해. 어? 나눗셈만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데요. 배워나가는데 봐 이런 거잖아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나눗셈 하는 방법 나눗셈은 방법이요. 그렇죠? 우리 덧셈 뺄셈은 어떻게 썼었죠?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잘 정기해요. 동류항끼리요. 세로셈 이용해서 했었고 곱셈은요 분배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샥샥샥 잘 분배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됐었잖아. 그렇죠? 동류항끼리 처리해주면 됐었잖아. 전기해주면 됐던 거였지. 근데 나눗셈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도 많아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1, 2, 3 세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원래 다항식의 나눗셈이요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눗셈 이 직접 나눴으면 되는 건데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당시 나눗셈의 방법이 좀 발달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접 나누다 보니까 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짜증나 해보면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편하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학자들이 조립제법이란 걸 발견해냈어요. 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면은요 직접 나눗셈보다 훨씬 더 목과 나머지 쉽게 구할 수 있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당하는 챕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나눗셈에서 아까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이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이 나머지가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나머지만 관심이 있어 목숨 관심이 없고 나머지만 관심이 있어 따라서 그걸요 나머지 정리라고 해. 나머지 정리 됐어. 그래서 당시에 나눗셈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원래 그냥 직접 나눠주면 되는 건데 조립제법도 발달됐고 나머지 정리도 발달됐으니 다 할 줄 알아야겠고 누가 어떤 장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다 알아야겠다. 그렇죠? 이게 당시 나눗셈 방법. 됐죠. 여기까지가 나눗셈 맵이야. 이제 이 맵을 크게 그려놓고 어떤 교재 17쪽에다 깔끔히 정리하자. 알겠어요? 정리해놓고 17쪽에 깔끔히 정리해놔. 다 비어있잖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탐독해 들어갑니다. 탐독해 들어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요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직접 나눗셈 요거 먼저 강의할게. 파란색만 따라와봐. 1번 직접 나눗셈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알려줄 거야. 됐죠? 1번.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강의하냐면요 이쪽으로 와봐. 이걸 강의합니다. 아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개한다. 맞아요? 전개할 때 쓰는 게 뭡니까? 전개할 때 쓰는 게 여기 2번 전개할 때 쓰는 게 곱셈 공식이요. 곱셈 공식 하고 나아가서 곱셈 공식의 변형 즉 이 형태에서 이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야.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인수분해고 인수분해 공식인 거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사실은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쵸? 나중에 읽을 줄만 알면 돼.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여튼 곱셈 공식과 그 변형이 두 번째 강의 내용이 될 거야. 그쵸? 여기가 이것도 별표빵 중요하죠? 여기까지 알아놓고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요 이거다. 여기 있던 이 등호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이 등호들은요 뭡니까? 이게 그냥 등호가 아니라 항등식의 등호예요. 뭐라고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등호라고. x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 그러니까 항등식의 원리를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뭘 가르친다? 항등식을 지도하게 된다.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 바로 뒤따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항등식을 왜 배우는데 젠장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왜? 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등호가 항등식의 등호니까 항등식의 원리를 알고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나중에 가서 할게. 3번 가서. 그렇죠? 항등식을 잘 배워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 그렇죠? 3번 배워 놓고요. 다음. 네 번째로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요. 별표 빠바박. 특히나 나머지 정리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죠? 잘 나오죠. 네 번째는 어떻게? 당시에 나왔던 방법. 이거 말고 좀 발달된 나머지 당시 나왔던 방법 두 가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4번. 다음에 여기까지 맨 마지막 마무리. 이게 사실은 이게 곱셈공식이었었죠?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5번이 뭐가 될까? 당연히요. 인수분해가 되겠고 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수학 끝났다 이거지. 그치? 인수분해가 능수능란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새끼도 이게 4차건, 3차건, 4차건, 5차건 어떠한 새끼도 인수분해가 되는 놈들이면은 쪼개서 인수분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차수 다운이 안 되면요 수학은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어. 방정식 그냥 끝난 거야. 부등식 건들지도 말어. 그러니까 고차는 차수가 높아지면 난지 기부업. 어떻게 할까? 기부업 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을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이 돼야겠다. 이게 다 산수입니다. 알겠어요? 산수인데 전체 맵 쪽에서 맵으로 이 당시의 나눔수에 다 들어있다고. 야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좀 심화해서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에 일로 와봐 여기서 숫자일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구만. 요 놈에서 샥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0이야. 이 상태가 뭡니까? 기억나냐?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 이게 뭐야? 약수자리 나누어 떨어질 때 이 약수자리 얘가 무슨 자리? 배수자리. 약수와 배수의 관계가 성립하죠. 맞잖아? 그래서 전에는요 이게 뭐야? 약수자리 다른 말로 인수자리 이게 배수자리에서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도 교과과정에 있었었는데 지금은요 살짝 빠졌어. 알겠어요? 빠졌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만 해가지고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 정리. 자 갑자기 어려워졌죠. 지금까지는 쉬웠고. 그치? 아 당식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덧셈 뺄셈은 동량끼리 잘 처리하면 돼. 세로셈으로 곱하기는 잘 분배법칙을 써가지고 전개해주면 돼. 그쵸? 문제는 나눗셈이 문제야. 당시의 나눗셈 그냥 간단한 게 아니다. 왜? 당시의 나눗셈만이 오로지 당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수 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파워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서 별표가 몇 개다? 5개다. 이거의 표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초딩. 수학이 좀 되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라면 이제 앞으로 당연하게 나눗셈을 이따구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고 이런 조건 하에서 야 당신 나눗셈 한 번만 더 fx의 차수는 나누는 놈과 몫의 차수의 합과 같다. 그래야 나눗셈이 되는 거고 다음에 나누는 놈 제수 gx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더 커야 된다. 이 1번, 2번을 만족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곱셈,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이다. 나눗셈. 이해 갔죠? 나눗셈. 특히나 여기 있던 rx가 0일 때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fx는 gx 곱하기 qx로 깔끔하게 이루어지겠고 이게 무슨 말이야?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gx가 인수가 됩니다. 결국 fx가 인수분해 됩니다. gx가 인수고 qx도 인수고 뭐 이런 거지. 인수나 약수나 거의 같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해. 그냥 봐요. fx, gx 약수 인수가 됩니다. 그죠? qx도 인수가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1달러. 그래서 이제 이 맵을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겠다고 일단 우리가 잠깐 멈췄던 거 당시 덧셈, 뺄셈, 곱셈 직접 나누는 방법 먼저 강의할게. 직접 나누는 방법 강의해놓고 1번. 다음 나눗셈까지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곱셈 공식. 요렇게 하는 게 전개하는 건데 전개할 때에 쓰는 곱셈 공식 반대가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잘 익혀두면요 나머지는 사실상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곱셈 공식 잘 배워놓고요 중학교 때 거에다가 약간만 추가해서 강의할 거야. 거기에 따른 변형까지 잘 마스터해놓고 식을 잘 전개할 수 있는 능력. 다음에 항등식 요 있던 등호 얘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거기 있어. 요도 요것도 뭐야? 항등식의 등호야. 이게 다 항등식이야. 항등식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성립해.
알겠냐? 따라서 항등식의 원리,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강의하게 될 거고, 항등식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뭡니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따라서 당시의 나머지 방법들,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학습하게 될 거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알겠냐? 맨 마지막 마무리. 궁극적으로 이제 뭘 하기 위해서요? 여기 끝에가 얘가 있잖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요 다음 챕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퀄 0을 붙이면은 해당하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풀려면은요, 이렇게 차수를 다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순서로 강의합니다. 이 맵 깔끔히 교재 정리해 놓으시고요. 저 순서로 강의하는 것 그대 따라오면서 절대로 남만 보고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러한 당시의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공부했어? 요거 공부했어? 요거 공부했어? 요거 공부했어?를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가면서 학습합니다. 이번 당시의 나눗셈 매우 중요해. 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눗셈이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